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약초버섯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큰 까치 수염을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 까치 수염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까치 수염, 큰 까치 수염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식물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 큰 까치 수염과 까치 수염을 구분하려면은요, 이큰 까치 수염은요, 몸에 털이 없습니다, 여러분. 털이 없고 매끈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털이 전혀 없습니다. 몸에도 그렇고 잎에도 그렇고 털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랍니다. 까치 수염은 털이 있고, 큰 까치 수염은 잎과 몸에 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지금 굉장히 크고 길게 늘어지는데, 짐승이 요 끝을 잘라 먹어버려서, 그리고 지금은 꽃이 다 지는 상태인데, 여기는 또 거느지고 해서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 여러분. 제가 개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있고, 여기도 이렇게 큰 까치 수염입니다, 여러분.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방에서는 낭미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앵초과 나물약초입니다, 여러분. 효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위에도 다 있는 게다 까치수, 큰 까치수염입니다. 혈액순환, 간염, 황달, 관절염, 기관지염, 여성질환, 요도염, 타박상, 지혈, 두통, 요통, 신경통, 붓기, 생리통, 생리불순, 고혈압, 간질환, 골수염, 소변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어린 쓰는 나물입니다, 여러분. 생으로도 드실 수 있는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그런 나물입니다, 여러분. 된장국을 끓여 드셔도 되고, 생으로 비빔밥 할때 썰어 넣어 드셔도 되고, 발효액을 만드셔도 되고요. 약용시 뿌리와 지상부 전처 건재하여 10에서 15g 달여 드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혈액순환, 관절염, 여성질환에 좋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 여러분. 큰 까치 수염은 까치 수염보다 요 잎의 넓이가 좀 넓은 편이고, 이 털, 저게 몸과 요 잎에는 털이 없는 것이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보이는 이것은 큰 까치 수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물약초입니다, 여러분. 어린 쓰는 나물이며 약성이 있는 큰 까치 수염을 제가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